10월 28일 바이블텔링으로 잠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의 대비입니다. 우리가 말을 과격하게 하느냐 유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하거나 일을 크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격한 말을 삼가고 할 수 있는 대로 유순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식을 선히 베푸는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착하고 부드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지식을 선히 베풀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어리석은 말을 쏟아냅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기에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선한 사람인지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보십니다. 4절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량한 혀란 부드럽고 유순한 혀를 말합니다. 폐려한 혀는 온량한 혀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참되지 않은 말일 뿐 아니라 듣는 자의 영을 상하게 하는 강팍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온량한 혀는 원문에서 치료하는 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당하고 유순하며 좋은 말은 사람의 상한 영혼을 치료합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보이는 재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악인은 소득이 있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고통거리가 됩니다.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데 그 지식은 늘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이고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리가 의인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9절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의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항상 자기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며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8절에서 말한 정직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정직하였습니다.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이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것과 견책을 싫어하는 것 모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11절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음부와 유명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죽음과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이시니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책망하거나 양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참지 못하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와 권면조차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거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가려운 귀를 긁어줄 교사들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즐거우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서 소출이 적어도, 창고에 곡식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뵈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니 매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부요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철한 사람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게 됩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기에 고난받는 자는 죄 때문에 심령에 기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라도 노래할 수 있었고 욥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어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은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크게 부한 것과 번뇌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산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 주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로 끼니를 이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주님의 지혜에 있음을 깨달아 말씀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